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마지막 최신 기출 유형 5회 유물 전시회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고급 난이도의 기출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시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선을 두고 표시하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76, 높이 23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되겠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그리드를 그리기 위해 단축키 Ctrl과 N을 눌러 단위를 mm, 너비는 176, 높이는 236mm,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합니다. 렉탱글러 그리드 툴로 16등분 후 사각형 격자 도형을 만든 다음 라인 세그먼트 툴로 격자 도형의 선을 그려 그리드를 제작합니다.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그리드를 모두 선택하고 선의 색상을 빨강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드 제작법은 책 또는 기출 유형 따라하기 강좌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다음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으로 도형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어를 잠그고 새 레이어를 추가하여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킨 다음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합니다. 먼저 불상을 만들기 위해 펜 툴로 다음과 같이 선을 그립니다. 이어서 오른쪽 위에 머리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얼굴 옆선과 눈썹, 코, 입을 연결하여 선을 그리고 눈과 귀를 순서대로 그려 얼굴 형태를 완성합니다. 얼굴 아래에 모구 형태를 그리고 얼굴과 연결되는 부분을 넉넉히 겹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도 펜툴을 이용하여 불상의 외곽을 모두 그려냅니다.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모드의 유니트를 클릭하여 불상을 하나로 합친 다음 선을 없애고 면색을 C60, M70, Y80, K25로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태극기를 만들기 위해 엘립스 툴을 클릭한 후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면색을 없애고 선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한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을 50%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은 원이 생성되면 셀렉션 툴로 큰 원과 작은 원을 함께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을 꺼내 얼라인 투 셀렉션을 클릭하고 호리젠털 얼라인 레프트를 클릭하여 정렬합니다. 작은 원만 선택한 다음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작은 원의 오른쪽 포인트와 교차되는 원을 복사합니다. 복사된 원과 큰 원을 함께 선택한 다음 얼라인 패널에서 호리젠털 얼라인 라이트를 클릭하고 큰 원만 선택하여 단축키 Ctrl과 숫자 2를 눌러 잠궈줍니다. 디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여 오른쪽 위의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오른쪽 원의 아래 포인트도 선택하여 삭제하시고요. 남겨진 두 패스 선을 하나의 패스 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중심을 드래그하여 단축키 Ctrl과 J를 누른 후 조인 대화 상자의 포인트에서 코너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과 Alt, 숫자 2를 동시에 눌러 잠궈둔 오브젝트를 풀어주시고 셀렉션 툴로 드래그하여 모두 선택한 다음 Pathfinder 패널에서 Divide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 Shift, G를 눌러 그룹을 해제한 후
위쪽의 면색은 0, 100, 100, 0, 아래쪽은 100, 50, 0, 0으로 설정하고 모두 선택하여 선을 없애줍니다. 뷰, 쇼우 그리드 메뉴를 선택하여 격자를 표시하고 뷰, 스냅 투 그리드 메뉴를 선택하여 오브젝트가 자석처럼 격자에 물리도록 설정합니다. 렉탱글러 툴을 클릭하고 사각형을 그린 후 Alt를 누르며 드래그하여 오른쪽에 복사합니다. 왼쪽 사각형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스플릿 인투 그리드 메뉴를 선택하여 로우의 넘버를 1, 컬럼의 넘버는 3, 커터는 4mm로 설정합니다. 오른쪽 사각형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스플릿 인투 그리드 메뉴를 선택하여 로우에서 넘버는 2, 커터는 4mm로 입력하고 컬럼의 넘버는 3, 커터는 4mm로 입력합니다. 오른쪽 도형의 면색을 왼쪽과 구분되도록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고 왼쪽 도형 위로 포개줍니다. 셀렉션 툴로 포개진 도형 아래 도형을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왼쪽 위에 복사합니다. 위에 있는 도형을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Alt를 누르며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아래에 배치된 도형 중 양쪽 파란색 도형과 위에 배치된 가운데 두 도형을 선택하여 왼쪽 아래로 복사시키고 아래의 가운데 파란색 도형과 위에 양쪽 노란색 도형을 오른쪽 위로 복사합니다. 각 사괘의 형태를 만들었으니 포개진 도형을 삭제하시고요. 사괘를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면색은 CMYK100으로 적용하고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의 괴를 단축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시키고 나머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를 회전시킵니다. 태극 문양과 각 괴의 크기를 조절 배치한 다음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해 주세요. 렉탱글 툴을 클릭하여 3대 2 비율의 사각형을 그린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rrange Sand to 100을 적용합니다. 면은 흰색, 선은 검정색으로 설정한 뒤 두께를 2픽셀로 설정합니다. 사각형과 태극기를 모두 선택하여 윈도우 얼라인 메뉴를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와 Vertical Align Center를 클릭하여 배치하면 태극기가 완성됩니다. 이번엔 일장기를 만들기 위해 태극기의 사각형 배경을 선택하고 단축키 Alt를 누르면서 아래로 복사하여 원을 그리고 얼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성 홍기를 만들기 위해 일장기의 사각형 배경을 아래로 복사시키고 면색을 0, 100, 100, 0으로 적용합니다. 스타트를 클릭하여 단축키 Shift와 Alt를 동시에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별 도형을 만듭니다.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복사하고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크기를 줄인 다음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이 별을 세 개 더 복사하여 배치하면 어성홍기가 완성되겠죠? 성조기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배경을 복사한 다음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하고 오브젝트 스플릿 인투 그리드 메뉴를 선택하여 로우의 넘버는 7로 입력하고 커터의 수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왼쪽 사각형 배경색을 흰색으로 적용하고 선을 없애줍니다. 두 도형을 드래그하여 함께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Horizontal Align Left를 클릭하여 정렬합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여 이 부분에 사각형을 그린 후 면색을 150, 0, 0으로 적용합니다. 스타툴로 흰색의 별을 그린 후 단축키 Alt와 Shift를 누르며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수평 복사합니다. 단축키 Ctrl과 D를 4번 눌러 6개의 별을 만들고 마지막 별을 클릭하여 오른쪽 끝에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별을 모두 선택한 다음
얼라인 패널에서 호리젠탈 디스트리뷰트 센터를 클릭하여 정렬시키고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단축키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복사한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D를 3번 눌러 더 복사하시고 마지막 줄만 선택하여 아래 간격을 고려하면서 배치합니다. 모든 별을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Vertical Distribute Center를 클릭하여 정렬시킨 다음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 지정합니다. Rectangle 툴로 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그린 후 면은 없애고 선을 검정색으로 적용합니다. 삼색기는 사각형의 Split into Grid를 이용하여 간단히 만들 수 있으며 금성홍기는 Start 툴을 이용하여 완성할 수 있겠죠? 이제 국기의 형태가 모두 완성되었으니 모든 국기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Object, Path, Outline Stroke 메뉴를 선택하여 각 국기의 테두리를 면의 속성으로 변경시킵니다. 국기별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다음 각각 그룹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을 만들기 위해 스파이럴 툴로 빈 공간을 클릭하여 세그먼트를 8, 스타일은 두 번째 나선형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을 클릭하고 나선형을 클릭하여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고 옵션 바에서 선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다시 스파이럴 툴을 클릭하여 드래그하면서 키보드 위아래 방향키로 나선형의 포인트 수를 조절하고 셀렉션 툴로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여 이 부분에 배치합니다. 스파이럴 툴을 클릭하고 빈 공간을 클릭하여 세그먼트를 7, 스타일은 첫 번째 나선형을 선택한 후 셀렉션 툴로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고 조금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선형의 포인트 수를 조절하여 오른쪽에 하나 더 그립니다. 구름의 형태가 완성되면 모두 선택한 후 윈도우 브러쉬 메뉴를 선택하고 브러쉬 패널에서 오른쪽 내림 버튼을 클릭하여 오픈 브러쉬 라이브러리 아티스틱 촉 차콜 펜슬을 선택합니다. 차콜 틱 브러쉬를 클릭하고 옵션 바에 스트로크를 4픽셀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10, 20, 20, 0으로 설정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으로 바꾼 뒤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만들어진 도형들을 크기, 방향, 각도 등을 조절하여 배치하시고 구름 도형은 하나 더 복사하여 회전시킨 다음 오른쪽 아래에 배치합니다. 너비 176, 높이 236mm의 기준선을 작업창 한가운데로 배치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작업창의 기준선을 제작하는 방법은 책 또는 기출 유형 따라하기 강좌를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